Night Rider, a shadowy flight into the dangerous world of a man who does not exist.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현재 시간은 3시가 되겁니다. 네, 저는 낮에 조금 활동하다가 저녁은 뭐 1시, 2시까지만 일을 하는 전형적인 전업대리기사고요. 사이클이 다른 기사님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낮대리를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우왕역 가는 거 잡았습니다. 우왕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7시 45분입니다. 네, 여기는 우왕, 수원 같은 우왕이네요. 네, 우왕역에서 예전에는 서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북곡동 쪽이죠. 네, 그래서 군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프로지오 단지가 새로 생겼네요. 수원 같은 우왕이네요. 네, 우왕시 삼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뒤쪽에 산삼집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군포에서 콜 받은 기억도 나는데 산삼. 네, 산삼 이름이 산삼인데 산삼을 파는 게 아니고 뭐 보신탕이나 이런 거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 여기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장거리 운행해가지고 퇴근 시간은 간신히 피했습니다. 이 앞에 네,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잠깐 일 좀 보고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그 전동 킥보드만 타도 허리가 아픈데 전동이 이렇게 오래 타도 괜찮냐고 그러시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진짜 피곤합니다. 네, 이 진동이 아무리 좋은 걸 타도 진동을 안 느낄 수 없고요. 그래서 허리, 목, 다리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걷기를 합니다. 네, 거의 7천에서 만보 정도. 네, 걷기를 거의 매일 해주고 있고요. 그래야 체중 관리도 되고 관절도 약간 통증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충제도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 수원 입북동, 네, 입북동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왕정호수, 왕정호수 근처로 가서, 네, 양질의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외지로 가야 양질의 콜이 나옵니다. 네, 단가도 좀 괜찮고, 착지도 좋은 것도 좀 고를 수도 있고요. 네, 입북동 외곽 쪽이 그래도 좀 콜이 나오더라고요. 왕송 호수도 팔당 원수가 되네요. 이야, 처음 알았네. 네, 입북동 초가집에서 향남 가는 거 잡았습니다. 근데 그 서수원 터미널에서 예전에 대기할 때 여기 초가집에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입북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완전 농촌이네요. 와, 지금 가면은 차는 별로 안 막힐 것 같은데 향남이 예전 같지가 않겠죠? 네, 어쨌든 기대를 하고 해고 향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코를 잡기 전에 그
볶음밥을 먹는데 주문하자마자 송도 가는 게 97,000원이 뜨더라고요. 아, 송도가 아니고 참, 예, 중구 운서동, 예, 영종도죠. 그게 보니까 97,000원 찍힌 게 경유가 있습니다. 경유가 있어가지고 잠깐 고민했었는데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 운서동 갔으면 그것도 대박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저기 왼쪽에 초가집이라고 써있네요. 와, 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죠? 오, 다 연예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여기 아구탕집이네요. 현재 시간 19시 45분. 여기는 향남 제2지구, 예, 롯데시네마 바로 앞에 서복마을입니다. 네.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그 앞에 보이는 데가 향남 2지구 먹자인데, 예, 롯데시네마 간판이 보이네요. 롯데시네마 옆에 그 다이소 건물로 가가지고, 예,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탄면 해창리에서 고향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한 시간도 안 걸리네요. 고객분께서 기다려주신다 해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6분. 여기는 DMC 자이더 포레 리뷰브 아파트 앞에, 네, 구요. 덕운동입니다, 덕운동. 네. 저는 여기서 행주산성으로 갈지 아니면 행주대교로 갈지 아니면 상암으로 갈지 지금 생각 중인데요. 상암 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10시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여기 상암 DMC가 가까워서 상암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도 오래간만에 오네요. 저는 여기 농협 하나로바트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길치 유튜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농협 앞에 대기하고 계시네요. 길치TV 인두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팬. 아, 아니. 네. 아, 근데 요즘에 유튜브 영상 안 올리시는 게 좀... 그러니까 조만간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네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진짜, 아이고. 진짜로 저보다 더 모자를 안 써서. 아, 모자 안 쓰시니까 그러시는구나. 어정쩡하게 생겼죠. 혹시 이거 뭐 피부 관리하시나요? 아니요. 피부도 되게 좋은데. 아니요. 면도하고 왔어요. 아. 아, 오늘 상암동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콜이 뜨네요. 자주.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네. 아, 예. 휴대폰 바꿨습니다. 좋은 거 쓰시네. 펠러시 폴드4. 4세요? 네. 아, 저는 2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 네, 1년 만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할부로. 영상은 언제쯤? 네. 아직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콜 잡아줘. 네네, 좋은 거 잡으십시오. 네, 저도, 예, 좋은 거 잡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전 운전하세요. 네네네. 네, 11시 8분. 여기는 YTN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공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길치님 하고 얘기 나누다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아, 네, 먼저 자꾸 나왔습니다. 공릉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1시 44분. 여기는 공릉동 효성 헤링턴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네. 저 여기서 공릉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1시 56분이고요. 여기 공릉동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져서 어플을 보니까 비구름이 몰려오네요. 우선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 않아서 띵콜이라도 있으면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거나 노라면은 좀 비가 좀 오는 건데,
파랗거나 초록색이면은 좀 비가 덜 내리니까요. 와, 네, 현재 시간 12시 39분. 여기는 다산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맞은편입니다. 여기 새로 생긴 다산 메트로 아파트고요. 여기서 운행 종료했습니다. 네. 네, 여기 다산 중심상가 노브랜드에서 네, 수락산 가는 거 잡았습니다. 수락산으로 이동 가겠습니다. 네, 25,000원이면 뭐 갈만하죠. 네. 현재 시간 1시 17분. 여기는 수락 리버시티 상계동입니다. 네. 와, 고객분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보네요. 오시면서 계속 노래 부르시면서. 그 지금 전동일이 바닥이 좀 젖어가지고 고객분한테 그 발 넣는 데다가 좀 누우면 안 되냐니까 시트에 위에다가 담요를 까시고 여기다 놔셔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탈탈 털고 올려놓고 왔습니다. 네. 뭐 물은 흘리지 않는데 그냥 고기에 바닥이 젖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젖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이 젖었는데 지금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또 차도 BMW 그 SUV 고급차예요.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락산역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네요. 12시 넘었으니까 오늘부터 연휴네요. 연휴. 아, 금요일날 오늘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처님 오신 날 연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기사님들도 좀 적게 계신 것 같고.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봤는데 지금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월산이 부영 가는 건데 5만원입니다. 5만원. 아, 제가 전에는 초보 때는 갔었는데 가서 이제 셔틀 타고 또 휠 타고 들어오기가 다음날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길치TV님 그 진짜 옆에서 뵀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예. 옆에서 뵈니까 피부도 좋으시고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 감독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 하시기에는 좀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좀 다른 대리운전 유튜버랑 많이 틀린, 예, 그래서 제가 좀 배우고 싶은 분이셨는데 아,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기 어떻게 만나뵙게 돼가지고 영광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전화번호 나눴으니까 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지 조언도 좀 듣고 싶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곧 영상 올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